그때 뭐가 걸릴지 모르니까 일단 골라보고 정해. 누나 골라. 누나 뭐 어떤 거 선택하고 싶어? 이거. 이거? 오케이. 자, 못 맞출 카테고리 같은데, 뭡니까? 엄마, 내가 못 맞출 것 같지? 아, 채소. 아, 채소. 아, 채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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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설명할 거야? 나 채소를 몰라. 내가 설명을 해볼게. 채소를 몰라, 나. 나도. 누나 채소 알아? 근데 나도 잘... 나 깻잎 이런 거밖에 모르는데? 내가 바꿔볼까, 그러면? 아, 근데 내가 바꿔. 네 몰라. 아니, 내가 한 글자 한 글자 설명해줄게. 알았어, 해볼게, 해볼게. 아니 그러면 그래도 태영이가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 하나 문제 한번 내봐. 먹는 채소. 누나 이마. 응? 무슨 머리? 사과 머리. 사과. 채소잖아. 채소 치킨. 아야야야 잠깐 잠깐 잠깐. 어이 정색하기 없어. 정색하기 없어. 태영아 누나한테 화내면 안 돼. 아 이 양반 또 게임에 목숨 거네 이거. 자 가볼까요? 자 준비 시작! 시작! 와 누나 이거 영화에 나왔었던 건데 막 상도 받고 미국에서 삶을 담은 영화인데 오, 좀 잘 이거 채소야 이게 세 글자 미나리! 오, 오 정답! 어? 아 누나 아 어? 아 누나 아 이거 비빔밥에 넣는 건데 호박! 아니 대박. 좀 어린 애들이 다 빼 당근! 오이! 세 글자야. 어? 누나! 어? 가자 할 때 그 가자를 영어로 가지. 뭐야? 가자를 영어로 뭐야? 고! 고사리! 오! 오! 누나 무슨 머리? 누나 무슨 머리? 깻잎! 누나! 누나! 그 이! 이! 응. 이가 응. 되게 여러 개 있는 채소야. 옥수수! 어! 오! 근데 막 어? 누나 막 기록을 재야 돼 앞에 기록? 어 따다 옥수수 아 찰 옥수수? 아니 따다 따다 초다 옥수수? 형아 형아 누나 채소거든? 삼겹살인데 상추 깻잎도 아니야 되게 맛집 가면 이거 꼭 나오는 거 다시 말해줘 명이나물 오 잠깐만 누나 정답 말고 정답 말고 정답 반대로 뭐야? 정답 반대로 뭐야? 딩동댕 반대말이 뭐야? 그치 패스 패스 아니야 패스하지 마 누나 마. 딩동댕 딩동댕 근데 오답일 때는? 땡 어 초 어. 누나 어 그 쓰레기를 조금 더 연하게 발음해봐 네. 이거 누나 너무 직접적인 멘트로 한 것 같은데. 야, 이거 경고입니다. 이거 레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경고예요. 아 누나 고추장이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. 나무 같이 생겼어. 응? 응? 작은 나무 같이 생겼어. 고추장이 찍어 먹으면 맛있다고? 어. 나무가? 작은 나무. 작은 나무가 뭐야? 나무를 생각해봐. 나무? 어떻게 돼 있어? 뿌리도 있고. 오빠 뭐야? 영어에 아, 패스하고 딴 거 가자. 어, 패스하자. 누나, 초보. 10초 남았습니다. 초보, 중수, 다음에 뭐야? 고수. 고수. 오, 오 정답. 누나, 스테이크랑 이거 먹을 때 아주 맛있는 거. 여섯 글자. 스테이크에 꼭 이것도 같이 넣어서. 5, 4, 3, 공룡 같은 이름. 공룡? 터치로 와! 터치로 와! 쉬웠어요, 쉬웠어요. 아, 문제 너무 쉬워, 이거.